안녕하세요. 김상중입니다. 차이나 재해 뉴스 336번째는요. 수문을 열고 대량 방류하는 선샷댐. 장강 중하류 피해 급증편입니다. 중국의 장마 전선이 남부에서 중부지역과 북부지역으로 올라가면서 중국의 양대강 중에 하나인 양자강, 즉 장강의 서쪽 상류 지역에서부터 동쪽 하류 지역까지 집중호우의 수준을 넘어서요. 요즘은 극한호우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극한호우 혹은 초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대홍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산샤댐의 상류 지역인 사천성과 중경시에도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다 보니 그 아래쪽에 있는 산샤댐도 결국 오랜만에 댐의 수문을 열 수밖에 없었는데요. 7월 10일 올해 처음으로 수문을 열기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1개에서 점차적으로 열린 수문의 개수는 5일 뒤인 15일에는 오전에는 9개까지 열렸고, 그리고 7월 19일 최종적으로는 모두 11개의 수문을 열고 장강 중하류로 엄청난 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2024 중국 대홍수 시리즈 12번째에서 사천성과 중경시의 대홍수 편을 먼저 방송을 했는데요. 사천성과 중경시의 대홍수를 맞이한다는 것은 바로 그 아래에 있는 산샤댐 수위가 급상승한다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후북성 의창시 서쪽에 있는 산샤댐이 결국 수위 상승과 담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수문을 연다고 하는 것은 서쪽에서 시작한 장강이 동쪽으로 흘러가면서 호북성 전체와 호남성, 하남성, 안위성, 강서성, 절강성, 강수성, 그리고 상해시까지 계속해서 물폭탄 압력이 가중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산샤댐 수문 개방 이전에 방송했던 안위성 대홍수, 호남성 대홍수, 절강성 대홍수, 호남성 대홍수 편은 산샤댐이 수문을 개방함으로 인하여 다시 새로운 변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산샤댐에서 방류된 대량의 물이 중국의 동해쪽 바다로 빠져나가면서 이 지역의 장강 주변과 하천 지역은 서쪽에서 방류되는 대량의 물폭탄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도 내리고, 서쪽에서도 계속 물이 밀려 내려오니까 이게 난리가 났죠. 게다가 산지가 많은 지역은 홍수 사태뿐만이 아니라 약해진 지반으로 곳곳에서 지금 산사태와 산악도로와 교량 붕괴 혹은 매몰 사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남부와 중부 지역에서 대홍수와 산사태를 맞이하는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올해의 기후가 너무 이상하다고들 합니다. 일단 비가 오면 뭐 양도 양이지만요. 오랜 시간 계속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사실 먼 바다의 수면 온도가 높아지고 이렇게 형성된 뜨거운 공기가 모이면서 대류의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과정에서 북쪽의 상층 저기압이 만든 원래 차고 건조한 북풍이 남쪽에서 올라오는 아열대 남서풍과 충돌하면서 이른바 폭우를 쏟아내는 구름지대가 계속해서 발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게 대부분은 사실 태평양이나 이런 아래쪽에서 형성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위로 올라왔다는 거죠. 북상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특히 이상기후 변화로 인해 올해는 더 오랜 시간 더 자주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공 당국은 이런 이유로 예년보다 최소 약10% 이상 폭우가 더 쏟아졌고 올해 상반기에 폭우와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로 23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으며 약 1,4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물론 지역별 희생자들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 있는 중공에 대한 단체적 언론들은 현지 주민들의 증언이나 중국 SNS에 올라온 내용들을 종합하고 분석한 뒤에 중공 당국에 발표하는 다른 내용들을 역시 추정치로 발표하지만 이것도 말 그대로 추정치에 불과하다 보니 사실상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확한 자연재해 인명피해 사실을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산샤댐은 높이 181m, 길이 2335m, 즉
2.33km가 되죠. 그리고 대매 상부 넓이만 해도 40m에 하부 넓이는 무려 115m나 될 정도로 크고요. 그 다음에 저수 용량마저도 약 390억 톤,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양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 등의 모든 면에서도 어찌 보면 뭐 만리장성이냐 중국에서는 최대의 토목공사라고 할 정도로 상징성이 있는 댐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이런 댐의 규모나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이거 뭐 숫자로 나오는 건 상상이 안 되죠.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중공이 인위적으로 쌓아 올린 이런 쌍샤댐이 만약에 붕괴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더 많은 사실 관심이 있습니다. 일단 장강 중상류에 위치한 쌍샤댐이 붕괴된다면, 장강을 따라 세워진 중소형 댐들도 도미노처럼 당연히 무너지겠죠? 그리고 중국의 중부와 중남부가 완전히 물바다가 되면서 최소 1억에서 최대 3억 명의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극심한 초대형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약 390억 톤, 상상이 안 되는 이 엄청난 담수가 댐이 붕괴하면서 쏟아지게 되면, 사실상 초기 붕괴에서도 초속만 해도 30m 이상의 급류가 밀려가게 된다는데요. 이 쌍샤댐 바로 아래에 있는 댐들까지 강타하게 되면서 급류의 속도는 30분 거리에 호북성 이창시 중심까지 시속 65km 정도의 속도로 도시를 휩쓸게 되고, 이창시 같은 경우는 최소 64에서 71m 높이의 급류에 휩쓸게 된다고 합니다. 와, 이거 완전히 뭐 상상할 수 없는 영화 같은 그런 한 장면이죠. 한마디로 물이 오면 피할 틈도 없이 수장되어 엄청난 급류에 휩쓸린다는 거죠. 이미 쌍샤댐 붕괴로 인한 피해가 어떤지는 유튜브에서도 시뮬레이션 영상이 몇년 전에도 돌고 있고 많은 예측과 추정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미 뭐 많이 아시죠? 또한 쌍샤댐의 붕괴 시나리오는 뭐 지진이라든지 지각변동설 같은 원인이 있고 혜성 충돌설, 그리고 공격을 받은 대만의 보복 공격, 혹은 뭐 미국의 미중 패권 전쟁에서 미국의 공격, 뭐 이런 가설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김상순 TV에서도 이미 몇년 전부터 수차례 언급된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고. 자, 그런데 어쨌든 자, 뭐든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최초이고 가장 뛰어나다는 것을 자랑하려는 중국 공산당과 특히 한족들의 허용된 전통적인 과장 심리로 만들어진 쌍샤댐은 효율성은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죠. 그죠? 발전 용량도 그렇게 담수 용량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일단 사고가 나면 체제 붕괴로 이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가장 강력한 중공의 약점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랜 기간 엄청난 담수 압력이 지반 뒤틀림 현상이나 지각변동까지 발생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고요. 자연 생태계마저 새롭게 형성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는 쌍샤댐은 매년 홍수 장마 시즌이 되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인들은, 그리고 특히 장강 중하류와 하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설마 설마 하면서도 항상 내심 평생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15편에서는, 다음 방송에서는 호북성 대홍수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차이나 재현 뉴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